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이걸로 만든 피부 해독 주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이 양배추 하게 되면 일단 천연 항괴양 물질, 위벽이 헐었거나 늘어졌을 때 회복시켜주는,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U가 풍부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비타민 U가 바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다든지 좁쌀 여드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또 여드름 흉터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피부를 재생시켜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는 한 5분의 1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예요. 이 토마토는 번가라고 하는 본초 양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진지가, 그러니까 진액을 생성시켜서 갈증을 없애주고, 건비, 소식,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를 잘 시키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성질은 감산미향, 그러니까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하게 되면 붉은빛 띄게 해주는 라이코펜 성분, 그리고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대한 피부 미용학계에 따르면 이 토마토가 피부 그 색소 침착을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건조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가 늙는 것도 억제해 주는 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피부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당근 하게 되면 호로파라고 하는 본초 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열 해독, 몸에 있는 독소 없애주시, 열 내려주고, 화담지혜, 그러니까 가래, 기침을 삭혀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건비화중 효과가 있어 비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 당근 하게 되면 워낙 현대 양리학에서는 항산화 성분, 비타민 A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 주름 개선해주고, 피부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가 필요해요. 사과도 본초 양명이 있습니다. 평과. 평과라는 본초 양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진, 그러니까 진액을 생산시켜주고, 개위, 그러니까 위장이 막혀있는 걸 열어주고, 재번, 번조기, 그러니까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준다고 해서 하고, 또 해서라고 해가지고 더위 먹은 걸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성질은 감한, 달고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과하게 되면 워낙 폴리페놀, 각종 유기산 성분이 풍부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각질이라든지 모공 속에 있는, 죄송합니다,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혀도 이제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피부 해독 주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양배추 5분의 1등분 해놓은 거, 그 다음에 토마토 2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한 가지 당근은 그 껍질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피부에 좋은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분이 껍질에 있기 때문에 꼭 벗겨주시고요.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착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착즙을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피부 해독 주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제 피부가, 세상에, 맛있다. 제 피부에 여기 뾰루지, 생전 안 나던 뾰루지가 난 거예요. 꼭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양배추, 토마토, 사과, 당근 이렇게 착즙시켜서 만든 피부 해독 주스는 아침 식사 대신에 공복에 한 잔씩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독 주스, 피부 해독 주스만 한 주 동안 좀 꾸준히 드시기만 한 것만으로도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 많이 진정됐다는 얘기 하시거든요. 피부가 좀 촉촉해져요.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시고 여러분들도 피부미인 되세요.